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오르면서 서민들이 내 집 장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늘 좋은 소식 하나 전합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해 무주택 서민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입니다.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공급하기로 한 920여 가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홍보관입니다. 민간 아파트 견본주택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을 간절하게 원하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가진 거는 없는데 너무 집값만 오르고 하니까 이제 그 주로 이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같이 무주택자들은 집장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 들어 분양한 대구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은 3.3제곱미터당 914만 원으로 10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지난해 대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0.8%로 전국 평균 6.3%를 훌쩍 웃돌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비용 부담이 급증했습니다.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감정가 80%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입주해 살다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도 되고 월세가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. 특히 요즘처럼 전세난이 심각한 시기에는 무주택이신 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.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사 걱정이 없는 이런 공공임대 방식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.